시작을 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해금은 이제 보통 한국의 바이올린이라고 불리는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이 줄이 4개라면 해금은 줄이 2개이고요. 그리고 또 해금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이올린 상태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서 해금은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서도 음을 내고요. 손가락을 누를 때마다 음도 같이 올라가는 소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는 음을 떠는 동연이라는 주법이 있는데 손도 같이 떨리고 소리도 같이 떨리는 것을 발견해 주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지영의 해금 3종입니다. 점점 빨라져가는 호흡을 느껴주시는 잘 감상해 주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야?